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예,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토일 저희들 동아전략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기대한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이동식 업무용 차량 만드는 기본 베이스 차량이 원래는 거의 봉고3 차종이죠. 봉고3 차종 유저분들한테 희소식입니다. 드디어 제일모빌에서 전륜힐을 알륨힐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먼저 후륜휠을 보통 우리가 확장하다 보니까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허브 스페이스를 많이 넣었죠. 허브 스페이스를 넣어서 쓰다 보니까 편마모도 생기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생겼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제일모빌에서 알루미늄 휠을 개발했습니다. 아마 봉고 알루미늄 휠을 개발한 것은 국내 최초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휠이 왜 좋은지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봉고 3 베이스로 만든 차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그래서 내리막길 막 내려오다 보면 뭐 흰 연기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닝이 성면을 사용하지 않아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철휠 같은 경우에는 열 발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 쉽게 라이닝이 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흰 연기가 나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넣으면 금속 물체 중에 알루미늄이란 금속이 가장 열 발산이 빨라요. 그래서 브레이킹 시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좋은 점은 사고 났을 시에도 철휠 같은 경우는 그냥 찌그러져요. 그래서 충격이 운전석까지 전달이 되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깨지거나 쉽게 이렇게 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많이 휠에서 흡수해 버리고 몸에서 받아들이는 운전자의 그런 충격은 훨씬 더 감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성까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자인이죠. 아무래도 철휠에 플라스틱 커버가 꼽혀 있는 것보다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먼저 허브 스페이스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80mm 가까이 되는 휠을 만들어 버려서 허브 스페이스가 필요 없게 돼 버린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 발산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 효과까지 모두 다 잡았고요. 거기다가 놀랄 또 소식은 가격 또한 거의 허브 스페이스 가격으로 제일모빌에서 공급해 드릴 겁니다. 먼저 저희 오너스 저희들 오너스 분께만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일모빌의 오너스 분들은 더욱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는 크게 하드 이슈가 뭐 저희들 전시회랑 이런 뭐 휠 개발된 거 그렇게 뉴스는 됐고요. 자, 이번에도 정보마당 코너입니다. 정보마당은 이제 겨울에 꼭 필요한 어닝 텐트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어닝 텐트는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많지만 제가 어닝 텐트를 거의 다 써봤어요. 제가 캠퍼인 거 아시죠? 10년 동안 캠퍼 생활을 하면서 이 텐트 저 텐트 다 써봤지만 가장 현재 좋다고 판단해서 현재 쓰고 있는 모델이 캄파 에어 텐트입니다. 자, 거기다 모톰 전용 랠리 모델이요. 지금 모톰 전용 캄파 텐트 330 모델이 저희 제일모빌 오너스 분들께 특판가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FF 캠핑카로 연락 주시면 카라반 전용 캄파 에어 텐트 330을 1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가고요. 현금 영수증까지 마련이 다 됩니다. 자, 캄파 텐트의 장점은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 텐트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해요. 비바람에 강하고 눈이 쌓여도 폭속 주저앉았다가 눈만 뜨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이쁘죠. 실내 커튼도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도 이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립이 된다는 거죠. 텐트만 빼놓고 차는 이동시키는 자립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FF 캠핑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특판 가격으로 160만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수량이 소모될 때까지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퍼 텐트는 그 단점이 뭐 부피라든지 무게라든지 이것만 극복하면 최고의 텐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리가 비좁더라도 싣고 다닙니다. 저는 네, 캄퍼 텐트 좋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뉴스 시간입니다.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해서 경자년 새해에도 회원들의 원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저희 FF 캠핑카가 되도록 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뉴스를 지금 4부째 촬영하고 있는데 댓글로서 이렇게 궁금하신 것, 알고 싶은 것 그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뉴스 시간에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은품도 추첨을 통한 아니면 유효 채택이 되신 분들께 소정의 사은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